조선의 제22대왕 이름 산 자형훈 호홍재 영조의 손자로 아버지는 장헌세이자 어머니는 영의정 홍봉환의 딸혜경궁홍씨이다 1759년 세손에 책봉되고 1762년 2월에 좌참찬 김시묵의 딸의 왕후를 맞아 가래를 치렀다. 이해 5월에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죽는 광경을 목도해야 했다. 1764년 2월 영조가 일찍 죽은 마다들 효장세자의 뒤를 이어 종통을 잇게 하였다. 1775년 12월 노병이 깊어진 국왕이 세손에게 대리 청정을 명령하자 좌회정 홍인환이 이를 방해하여 조정이 한때 크게 긴장하였다. 홍인환은 세손의 외척으로 기대를 모을 위치였으나 탐포하고 무지한 그를 세손이 비천하게 여겨 멀리 하자 이에 원한을 품고 화완농주의 소생으로 어미와 함께 권세를 부리던 정욱겸에게 붙어 세손의 적당이 되었다. 그는 세손을 고립시키기 위해 시강원의 국료 홍구경, 정민시 등을 참소하기까지 했으나 세손이 이를 듣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손이 대청의 명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를 극력 반대하면서 대청을 명하는 왕의 하교를 받았으려는 승지를 몸으로 가로막기까지 했다. 1776년 3월 영조의 승하로 왕위에 오른 정조는 곧 왕비를 왕대비로 올리면서 어머니 혜빈을 해경궁으로 높이는 한편 영조의 유지에 따라 효장세자도 진종대왕으로 추승하고 효장묘도 영릉으로 격을 높였다. 그 다음에 생부의 존호도 장한세자로 높이고 묘소도 수운묘에서 영우원으로 격상하고 경모궁이라는 묘호를 내렸다. 자신의 왕통에 관한 정리를 이렇게 마친 다음 곧홍인한 정후겸 등을 사사하고 그물이 70여 명을 처벌하면서 명의록을 지어 그들의 죄상을 하나 하나 밝혔다. 즉위와 동시에 본공을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기고 규장각 제도를 시행하여 후원의 그 번각인 주암와 여러 서고 건물들을 지어 문치의 왕정을 펼 준비를 다졌다. 세손때부터 시강원 열서로 자신을 도운 홍구경을 도순지로 임명하고 수기소 대장도 겸하게 하여 측근으로 크게 신임하였다. 그러나 홍구경이 1779년에 누이 원빈이 갑자기 죽은 후 권력 유지에 급급하여 종통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 그를 내쫓고 정사를 직접 주재하기 시작했다. 그후 제5년째인 1781년 규장각 제도를 일신하여 왕정수행의 중심기구로 삼았다. 각신들은 이때부터 문한의 요직들을 겸하면서 조정의 문신들의 재교육 기회인 초계문신 강제도 주관하였다. 이 제도는 조정의 37세 이하 문신들 가운데 재주가 있는 자들을 뽑아 공부하게 한 다음 그 성과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 임용 승진의 자료로 삼고자 한 것으로 규장각이 이를 주관하게 하여 왕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신하들을 확대해 나갔다. 근 20년간 10회 시행하여 100여 명을 배출하였다. 무반의 요직인 선전관 강시제도도 함께 시행하여 1783년의 장용위, 1791년의 장용령 등 친위군영 운영 창설, 운영의 기초로 삼았다. 정조는 숙종, 영조의 당평론을 이어받아 왕정체제를 강화하여 진정한 위민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1 7 8 4년에 지은 황극편을 통해 주자 율곡의 시대에는 둥당 정치가 군자의 당과 소인의 당을 구분하여 전자가 우세한 정치를 꾀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각 붕당 안에 군자, 소인이 뒤섞여 오히려 붕당을 깨서 군자들을 당해서 끌어내어 왕정을 직접 포필하는 신하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논파하였으며 현전의 이름을 탕탕평평시이라고 하여 이를 실현시킬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제21년째인 1797년에 쓴 만천명월 주인몽자서에서 백성을 만천에 비유하고 그 위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명월의 태극이여, 군주인 나라고 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받는 지공지순한 왕정이 자신이 추구하고 실현시킬 목표라는 것을 정리해 보였다. 그는 만천에 비치는 밝은 달이 되기 위해 선왕영조 때부터 시작된 궁성박행차뿐만 아니라 역대 왕릉 참배를 구실로 도성 밖으로 나와 많은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다. 백회 이상을 기록한 행차는 단순한 참배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기회로도 활용하였다. 그는 제3년째의 상원 격쟁의 제도에 붙어 있던 모든 신분적 차별의 단서들을 철폐하여 누구든 억울한 일은 무엇이나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하여 능행 중에 그것들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일성록과 실록에 실린 상원 격쟁의 건수만도 5천 건을 넘는다. 제2 13년째인 1789년에 아버지 장한세자의 원소를 수원으로 옮긴 뒤로는 능행의 범위가 한강 남쪽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는 수원도 호부 자리에 새 원소를 만들어 혈용원이라 하고 수원부는 화성을 새로 쌓아 옮기고 이곳에 행군과 장용령 외형을 두었다. 화성 혈용원으로 행차할 때는 한강에 배다리 주교를 만들었는데 그 횟수가 10회를 넘었다. 제2 9년의 경강 즉 한강의 상인들 소유의 배를 편대하여 각 창별로 분석시켰는데 14년에 주교사를 세워 그 배들을 이에 소속시켜 전라도 조세의 운송권의 일부를 주면서 행차 때 배다리를 만들게 했다. 정조는 제2년째인 1777년에 대고의 형식으로 자신이 펼 왕정의 중요 분야를 민산, 인재, 융정, 재용 등 4개 분야로 크게 나누어 제시했다. 민산을 일으키기 위해 민은 즉 미니 폐막부터 없애야 한다는 신념 아래 직위 직후 각전공의 공선정례를 고쳐 공방의 법의 납수분을 호조로 돌리고 공방전의 세납도 궁차징세법을 폐지하고 본읍에서 거두어 호조에 진납하도록 바꾸어 왕실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2년에는 내수사 도망 노비를 추세하는 관직을 협파하였다. 이렇게 왕실 스스로 모범을 보인 다음에 감사 수령들로 하여금 민원을 살피는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어사 파견을 자주 하여 악법을 잘라내고 무고를 펴도록 하였다. 심지어 지방의 상급 향리들까지 소견하여 백성들의 질고를 직접 물었다. 민산의 대본인 농업 발전을 위해 여러 차례 음지 상소의 기회를 만들고 생산력 증대에 관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보급에 힘썼다. 측우기와 전풍간을 설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꾀했으며 진휴를 위해 여러 차례 내탕을 출연했다. 1782년에 서운관에 명하여 1777년을 기점으로 100년간의 달력을 계산하여 천세력을 미리 편찬, 간행하게 했다. 민사는 경계에서 비롯한다는 견지에서 전제개혁에도 뜻을 두어 조선 초기의 직전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나 시세 중에는 시전을 보지 못했다. 도시로 모여든 이농인구가 중소상인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1791년에 이른바 신해통공의 조치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없애 상업활동의 기회를 균등히 했다. 백성들이 부당한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조 때 시작된 형종의 쇄신을 계승하여 제2년째의 형방승지를 의군부 형조 등에 급파하여 기준을 어긴 형구의 실태를 조사해 이를 고치게 하고 그 기준을 흥률전칙에 실어 각도에 배포하였다. 책에 실은 자의 길이와 같은 유척을 만들어 함께 보내면서 준수를 엄명하고 어사들로 하여금 이를 자주 확인하게 하였다. 제27년부터는 의금부와 형조 등의 결호관을 초록하여 매월 말에 보고하게 하고 4분기마다 책자를 만들어 왕에게 올리도록 하였다. 사형수의 결호관은 밤을 새워가면서 10번이나 확인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힘썼다. 그 심의 기록이 신리록이라는 책자로 전한다. 9년째 되던 해에는 역대 법전들을 모아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법치의 기반을 다졌다.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초기 문신 문강 선전관 무강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성균관 월과제도를 시행하고 유생들이 관내에 상주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사찰 승려들의 회식제도를 도입하여 식당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과거제도 개선을 위해. 대관은 규장각을 통해 국왕이 직접 관장하여 많은 과폐를 없앴으며 만년에는 각도에서 행해지는 소가 더 혁신하고자 주나라의 고사를 빌려 비능과로 이름을 고쳐 시행했다. 비능과는 국왕이 직접 출제하여 이것을 규장각신이 가지고 현지에 내려가 과장에서 개봉 개시하고 답안지를 거두어 규장각에 가지고 와서 국왕의 주관 아래 채점하여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각 지역별 성과를 경립문의록, 교남비능록, 관동빈흥록, 탐나비능록, 풍패비능록, 관북관사비능록 등으로 각각 간행하여 도과의 새로운 전범으로 삼고자 하였다. 무과에서도 몇 차례의 경과를 통해 다수의 출신들을 배출하면서 병학통, 무예도보통지 등 정의병 양성에 필요한 병서들을 편찬하여 보급했다. 융정으로는 기존 오군영보다 재미군영인 장영영을 중심으로 병력을 강화하고 서해 해방을 위해 교동의 동어용과 강화도 경영에 힘썼다. 제용면에서는 중앙각관서와 군영의 보유 양곡수를 조사하여 국부암록 환곡 행정의 전국적 현황을 조사하여 국총편고 전세징수의 기본상황을 파악하여 탁지전 부고를 각각 편찬하여 재정의 혁신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실제로 각 관서 간의 급대관계의 개선을 통해 각 계층의 부당한 부담들이 경감되는 추세를 보였다. 제 위중의 시세의 방향 모색과 관련하여 규장각을 통해 허정, 어명으로 저술 사업을 벌여 근 150종의 신제술들이 이루어졌다. 문장에 관한 것으로 사원영화 시약화성 팔자백선 등 다수 경학에 관한 것으로, 경서정문역학계몽집전등 사서로, 송사전, 사기영선 등 육아서로, 주서백선 불서로, 버무고 지리서로, 도리총고 축성서로, 성재 도설 왕조의 의뢰 관계로, 소고리 등 수다한 저술이 이루어졌다. 선왕 영조 때, 한국의 제도 문물의 매력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 편찬한 동국문헌비고를 크게 증보하여, 증보동국문헌비고를 만들고, 1782년에는 역대 선왕들의 시적을 담은 국조보감을 보완하였다. 보감은 세조 때 태조, 태종, 세종, 문종 사조의 것을 편찬한 이후, 숙종 때, 선조보감, 영조때 숙려보감을 편찬하는데 그저 그 사이에 12조의 보감이 골문이었는데 이를 보충하고 영조보감을 새로 만들어 합쳐 1768권으로 완성시켰다. 1784년에는 보감을 종류별로 재편집하여 긴장록이라고 하였다. 1781년에 강화도 외교장각을 설치하여 역대 왕실의 의궤들의 원본을 안치하여 영구보전을 꾀하였다. 비단 조선 왕조의 역대 왕들의 지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단군, 기자, 삼국, 고려의 시조 등의 왕릉을 수리하고 수로 왕릉과 신라의 제왕릉에 두로 제사지냈으며 삼성사 제의를 바로하고 온조왕묘를 숭열전으로 이름 붙이고 고려 사태삼묘에 사에 가였다. 외적 격퇴의 공이 큰 인물들의 전기 편찬에도 힘써 이충무공 전설을 비롯해 김충장 유사. 임중민 실기, 양대사 마실기 등을 편찬, 간행하였다. 왕조 전기에 만들어진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쳐 오륜행실도로 편찬 가능하고 향촌 질서 유지에 필요한 각종 의뢰들을 종합 정리하여 향내 합편을 편하게 했다. 이 많은 저술들의 출판을 위해 임진자, 정유자, 한구자, 생생자, 정리자, 천추관자 등 여러 가지 자체의 활자를 80여만 자 이상 만들었다. 그러나 제2중의 활자로 가능을 한 것은 전체 신제술 중 1월 3일 정도였으며 순조 연간에 어느 정도 가능이 후속되었으나 현재 대부분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근신인 규장각 각신들로 하여금 중요 정사를 매일 기록하게 하여. 일성록이라는 새로운 연대기 작성을 시작했으며 경연 석상에서 한 말은 참석자들이 기록하여 일등록으로 편집되었다. 1791년 윤지충 권상현 등이 천주교 신자가 되어 제사를 거부하고 감요의 신주를 불살은 진산 사건이 발생하여 천주교 박해를 주장하는 소리가 높아졌으나 정학을 신장하면 사학은 저절로 억제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극형은 윤지총, 권상연 두 사람에만 한정하고 탄압으로까지 발전시키지 않았다. 이때 천주교뿐만 아니라 명나라 말, 청나라초 패관 소품의 학을 속하기라 하여 경계의 뜻을 함께 보였는데. 제위초부터 문체가 날로 흐트러지는 추세를 바로잡으려는 뜻을 본래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자신의 측근 가운데 천주교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많은 한편, 공격하는 측의 후자의 경향을 띈 자들이 많은 상황을 간파하여 양쪽의 잘못을 지적하여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발전을 다지려는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1795년에 어머니의 회가변을 아버지의 원소가 있는 화성유수부에서 열어 전국의 노인들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즉이 행사를 기념해 조관은 70세 이상, 일반 사서는 80세 이상, 80세 전이라도 해로한 자 등에게 일계를 가져하여 모두 75,145인이 혜택을 보았는데, 인서록이라는 책으로 이 사실의 자세한 내용을 남겼다. 1793년에 혈룡원 참배를 계기로 비변사로 하여금 원행 종례를 저술하게 하여 원행의 절차, 행렬 규모와 의식 등을 정례화하고 1795년 잔치의 모든 사실은 정리 의계 동편으로 남겼다. 제20년째에 효의왕후 몸에서 난 문효세자가 죽자 24년째 정월에 수빈 박씨 몸에서 난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다. 제18년째인 1794년에 발병한 절우, 즉, 부스럼이 피부를 파고드는 병이 경모와 과로로 아주 심해져 1800년 6월 28일에 49세로 일생을 마쳤다. 타격하기 한해 전에 아버지 장한세자의 저술을 손수 편집하여 예제 3책을 남겼고 자신의 저술, 강론 등도 수년 전부터 각신들에게 편집을 명하여 생전에 홍제전서 100권으로 정리된 것을 보았으며 1814년에 순조가 규장각에명하여 이를 간행하였다. 유언에 따라 혈용원 옆에 묻고 걸릉이라 했다. 시호를 문성무열 성인장유라고 하였으며 왕조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뒤 1900년에 선황제로 추존되었다. 성나그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